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저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가는 힘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생명 가지고 그 물결을 거슬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그 칼 마르크스를 잘 압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뭐 사실 철학자죠. 원래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항상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는 게으른 철학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근데 게으른 철학자가 왜 싫으냐 하면은 게으른 철학자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을 해석하기만 한다. 그래서 해석하는 철학자를 싫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철학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변화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칼 마르크스의 모든 이론이 기독교의 미러 이미지, 거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독교의 본질하고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바꿔놓은 것 뿐일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에 있어서만은 기독교하고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도 세상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세상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모으는 데는 그래도 2, 30년 동안 꽤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교회 능력은 생명인데 생명은 변화에 있는 것인데 변화 못 시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뭐 꽤 많이 읽었습니다. 원래 원제목이 뭐예요? In his steps죠.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봤더니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이 변화를 일으키느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느냐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맞추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변화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느냐?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한 거 가지고 변화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행동을 변화시키니까 변화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딱 10년 된 것 같습니다. 1999년도인데 제가 그 로스앤젤레스에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 세리토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서 뭐 크게 지었지만 그 교회 갔을 때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 하면은 새벽 기도에 당시 교인이 한 7, 800명 모인다고 들었었는데 1,300명 정도가 왔대요. 내가 세 본 건 아닌데 하여튼 1,300명이 왔대요. 새벽 기도 때 뭐 꽉 찼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대개 뭐 차를 한 사람이 하나씩 타고 오지 않습니까? 두 명이면 카풀이니까. 근데 차가 한 1,000대쯤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이 쉽지 않을 터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들고 변화가 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도심에 있는 교회, 서울역 뒤에니까 도심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5%도 교회 근처에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통 새벽 기도가 10명이었습니다. 9명 권사님의 뭐 편찮으시면 8명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새벽 기도는 어차피 도심에 있는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제 추구할 거기 때문에 뭐 새벽 기도 같은 거는 포기해도 될 거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여기서 이민 사회에서도 새벽 기도가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 중에 한국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죠? 맨 뭐 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다 거의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널린 게 한국 사람인데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썼던 책이 새벽 무릎이라는 책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책을 사용하셨는가 봐요. 그게 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죠? 뭐 각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고. 그때 제가 그 새벽 무릎이라는 책은요, 사실은 이론의 책이 아니라 제가 해보고 난 다음에 쓴 책이에요. 뭘 해봤느냐? 새벽 기도 해봤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때보다 두 시간은 먼저 깨야 되겠다. 맞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4시 55분에 깬 사람이었습니다. 5시가 새벽 기도인데.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5분 전에 깼는지. 5분 전에 깨가지고 우리 그 뭐 사택도 멀지도 않은데 그냥 거의 그 새끼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잡아당기면 되게 넥타이 해놓고요. 뭐 한 번은 제가 바지도 안 입고 나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뭐 중간에 새벽에서 몰라서 그렇지 뭐 한 2, 30m 나오다가 바지가 없네. 다시 올라가서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다 끝나면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내가 목회 다 할 만한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다.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나. 나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참 새벽 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 정신 차리고. 그러니 새벽 기도가 될 리가 없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많은 교회에 새벽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담임 목사인데 뭐 엉터리였으니까. 99년도까지 그랬다니까요. 딱 지금부터 10년 전, 만 10년 전. 그죠?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바꾸기를, 아,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깨야 되겠구나. 제가 2시간 먼저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2시 55분이 돼야 될 텐데, 좀 넉넉 잡고 2시 40분에 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시 40분에 깨기 시작한 게 지금 10년째 거의 변함없이 지금도 2시 40분에 깹니다. 그래서 교회 뭐 3시면 가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찍 깼더니 뭐 3일은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주일 지나니까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구토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열흘 지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거 지속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안 죽더라고요. 한 2주, 3주 지나니까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새벽 기도를 하면은 변화되는 이야기들 다 써놨어요. 이 육체적인 변화,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에게 견제해줘가지고 같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다 해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 괜히 특세 그래가지고 뭐, 그냥 1주, 2주 그냥 그러다 말아버린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그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변화되면 그거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기 안 하는가 보죠? 뭐. 네. 내가 전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군요, 지금. 네. 저는 사실 내막을 하나도 모르는 거니까 뭐 그냥 오늘 이상하게 평소에 기도 생활이 부족해서 그런지 오늘 왜 이 얘기를 왜 했지 내가 그냥.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믿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아, 진짜요. 뭐 내가 해본 거 외에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변화시키기 제일 쉬운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나를 변화시키기 힘든데 내가 누굴 변화시키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들을 변화시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목회의 제일 대상이 제 자신이에요. 제가 좀 겸손해지면 교인들도 겸손해지는 것 같고 제가 좀 새벽기도 정신 차리고 하면 또 새벽기도 하는 것 같고 제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제가 성경 읽으면 같이 성경 읽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그래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부터 추구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영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영국에 가면 국립묘지 역할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가 있답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어떤 그 주교님의 그 묘비가 이렇게 돼 있대요. 자기의 그 죽기 직전에 썼던 뭐 일기문 같은 거를 묘비에 적어놨는가 봐요. 거기 이런 글이 있답니다. 요약하면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질 때 나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세상은 나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포기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에 황혼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기도로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포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가족들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도 변화 못 시킨 거죠. 이상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깨닫는다. 만약 내가 젊었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내 자신을 변화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면
나의 변화를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가족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나라가 변화되면 혹시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를 점점점. 그게 묘비라는 거예요, 묘비. 그러니까 이 주교님의 이 마지막 고백 우리가 들어야죠. 제가 평생 살아봤더니 항상 네가 변화되라, 네가 변화되라. 우리 뭐 찬양도 맨날 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 우리는 다 은혜를 내가 받아요. 그리고 네가 헌신해, 네가 가, 그죠? 뭐 너를 부르잖아, 맨날. 맨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머뭇거리니? 너를 부르잖아, 빨리 가라고. 근데 너를 보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건 제일 쉬운 거거든요. 내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해버리면 뭐가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나 자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저두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변화의 능력이 얼마나 가장 크게 드러나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저는 사도행전 19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9장이 에베소 사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아시죠? 1차 전도행은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을 전도했고 2차 전도행은 그리스 지방을 전도했고 3차 전도행의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이전에 전도했던 것을 돌아보리라. 그래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을 돌아보고 주로 오랜 시간을 어디서 보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데인데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도 특별히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보냈죠. 우리가 이게 두란노 서원 거리가 잠깐 출판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쪽에 신학교죠, 신학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에베소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그죠? 그만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뭐 캐톨릭은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뭐 에베소에서 승천했다고. 승천한 게 아니라 마리아도 에베소에서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에베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 에베소가 저는 왜 관심을 갖느냐면 처음부터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저항과 반대가 심한. 여러분들도 뭐 지금 사는 곳이 민인데 뭐 한국 사람들은 믿기 편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서부 경남 이쪽이 참 복음화가 힘들어요. 그죠? 믿기 힘들다 그러고 뭐 합천 뭐 이런 데는 혹시 거기 고향에 계신 분 있습니까? 뭐 해인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이게 예수 믿기 힘든 척박한 땅 힘들다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가장 힘든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근데 가장 큰 부흥이 또 여기서 일어났어요. 가장 큰 부흥이 1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뭐 은장색이 나와서 배기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나오잖아요. 저는 이래서 19장을 참 좋아해요. 가장 저항이 심한 곳에서 어떻게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우리 흥미를 가져야죠. 우리가 어렵다 그러는 상황, 그죠? 난관이 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꽃이 가장 크게 타오를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에베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사건은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이 변화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갔더니 그 1절부터 쭉 보면은 갔더니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18장 마지막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를 만나가지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느끼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쇼 같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뭔가 힘이 없고 꼭 만나보니까 무슨 젖은 장작더미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요. 너무 이상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지요. 이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2절부터 보니까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 이상해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쳤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12명 모아놓고 말씀 증거하고 안수기도 하고 해서 성령 은혜, 성령 충만하게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네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이게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의 기름 부흥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될 때 그때 참된 변화와 이제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불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렇게 불이 중요한 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 목회 사역 한다 그럴 때 뭐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목사는 자고로 영력이 있어야 된다고. 난 영력 그러면 그 목소리 쉬고 뭐 목소리 크게 지르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뭐 믿으십니까 주여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목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파워,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힘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뭐 목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죠? 특별히 뭐 잘 모르겠어요. 워낙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시는 그 압력으로 누르지 않으면 여기에서 막 튀어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컨트롤이 안 돼 전혀.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뭐 성도들은 뭐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 아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예배 안 빠지고 겨우겨우 그냥 뭐 주일 성수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압도적으로 악한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돌진해 나가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때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 이거보다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 중에 12명 모아놓고 6절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때부터 에베소 사역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 때 항상 불부터 주시는 거 아시죠? 모세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 떨기나무가 뭐예요? 지금 지나면 뭐 선인장 그런 거죠. 아주 흔한 나무, 싸구려 같은 나무. 모세 너는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라.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로 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라고요? 불붙는 떨기나무 모습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불붙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너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불 없는 사역자만큼 그 안타까운 사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불붙는 사역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버렸죠. 저도 사실은 그 사역 시작할 때 초창기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가 저 강남에 있던 교회 대학부를 맡았거든요. 한 50명 되는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100명이 늘었어요. 되게 많이 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뭐 100명 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청년들이. 근데 뭐 6개월 만에 두 배 늘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성도들은 모여있는데, 청년들은 모여있는데 뭔가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락기둥으로 올라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영락기둥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한다 갔는데 뭐 기도가 잘 나오나요? 뭐 전도사 때, 뭐 강도사 때 그때 뭐 기도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주로 기도 생활이 식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도 생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면 이제 또 영락기도원이 거기에 또 족구장이 있었다고요. 항상 유혹이에요. 그래서 족구 한 판 뛰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족구를 한다고요. 족구를 하면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점심 시간 때까지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점심 뭐 이렇게 국밥 팔았는데 1,500원이었어요 그때. 그거 먹으면 또 그죠? 소화시키려고 한번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며칠을 이렇게 족구만 계속 하는데 또 족구가 이렇게 또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짝이 맞아야 되고 또 중간에 가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또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불러다가 또 같이 족구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영락기도 부원장쯤 되시는 분이 제가 볼 때 이게 뭐 베레모 같은 걸 쓰신 분이에요. 빵똥 모자 같은 거 쓰신 분인데 저보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는 사역자라 그랬더니 아, 여긴 기도원이지 족구장이냐고. 왜 족구만 하냐고. 그리고 멀쩡하게 기도하는 사람 왜 불러다가 잠깐 조금만 시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 교육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집사인쯤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에게 제가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족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그 다음날 갔는데 족구도 못하고 그래서 움막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서럽더라고요. 그냥. 그러지 않아도 뭐 목회 처음 시작하는데 힘들고 한데 이거 뭐 족구도 못하게 하고 외롭고 춥고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결론만 얘기하면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갑자기 가슴이 뜨뜻해지더라고요. 만져보니까 뭐 여기서 진짜 식은땀 좀 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불 받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교회 내려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울기 시작하고요. 청년들이. 그죠? 그 다음에 뭐 말을 하는데 정말이죠.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화염망상에 불이 확확. 진짜 불은 아니고 그죠? 거북선 불같이 그냥 불이 확확. 설교를 더 잘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평상적인 설교였는데 그 한마디 한 말씀에 그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 무슨 선교사가 있는데 정상준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뭐 가운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내재 하면서 뭐 설교가 바뀐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이게 불이구나. 그래서 그때 1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다 변화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믿었던 게 뭐냐, 예배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 다 변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결국 사역은 이 불붙는 사역이 돼야지, 이제 열심히 그냥 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달았죠, 깨달았죠. 그래서 제 사역의 초창기에서도 제가 깨달았던 게 그게 불의 불, 성령의 불. 불붙은 사역과 그거 아닌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요. 성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직분이 뭐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냐, 그거 아니에요. 때깔이 어떠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불이 있는 성도와 불이 없는 성도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뭐 일단 딱 보는 순간에 이 성도는 불이 있군 없군 뭐 판단은 아니지만 그 느낌부터 먼저 와요. 아, 불이 있는 성도, 불이 없는 성도. 그거예요. 불이 있는 성도는 불 가운데 사역하는 거고요. 불이 없는 성도는 아, 이게 더 필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예요? 불이 없음을 느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불길 가운데 일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책도 많이 읽잖아요. 책도 읽는데 책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기독교 서적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 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도 두 종류가 있어요. 불이 있는 서적과 불이 없는 서적. 불이 있는 책과 불이 있는 책. 그 두 종류라니까 두 종류. 저도 뭐 한 달에 뭐 50권 이상의 책을 읽는데 이렇게 보면요. 불이 있는 책이 드물어요. 그래서 되게 그 무슨 자료집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읽다가 불 없는 책. 그러면 저만의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X자를 해놔요. 이게 불 없는 책. 뭐 표시 다 하네요. 다 알아요. 불 없는 책은. 딱 보는 순간에 불 꺼져 있어요. 맞아요. 제 같아요. 불이 있는 책은요, 제가 반드시 빨강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딱 해놔요. 이거 불이 있는 책이라고, 불이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불 꺼놓으면요, 형광 칠해놓으면요, 이렇게 빛이 나요. 아, 불이 있는 책. 제가 불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자셨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맨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이 많았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가 영문학을 전공하여서 영어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그 경건서적 읽다가 영어도 배우고 경건서적 읽다가 이렇게 독서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독서를 무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책들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이성에 있어서는 C.S. 루이스. C.S. 루이스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하나가 영성에 있어서는 불붙는 영성, 뜨거움에 있어서는 A.W. 토어죠. 두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두 사람을 많이 읽었다고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가지고 제가 C.S. 루이스하고 A.W. 토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그걸 살펴봤더니 아 글쎄 A.W. 토저하고 C.S. 루이스가 전부 다 1963년에 죽은 거예요.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비슷하네요. 근데 1963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 가슴이 뛰겠어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이성의 대표주자, 한 시대의 영성의 대표주자를 동시에 불려갔을까? 그죠? 나를 보내려고. 나 혼자 그랬어요, 혼자. 그죠? 나 그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혼자서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저는 입버릇까지 그랬어요. 하나님, C.S. 루이스의 이성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A.W. 토저의 영성을 주십시오. 두 가지를 달라고.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때. 목사가 되려는 사람 마음도 없었는데, 맨날 그런 기도했다, 맨날 기도.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뭐 글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두 사람은 우리 한국에 제가 소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원래 C.S. 루이스 책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혹시 아세요? 연세보시면 보이스사라 그래가지고 활자 이따만하게 눈알만하게 해가지고 보통 페이지 두 배 되게 만드는 그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읽히지도 않았다고 그 책들이. 뭐 찬성생활의 능력 뭐 이런 거 썼던 출판사 있죠? 요즘엔 책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거의 다 죽었던 책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1998년, 97년부터 C.S. 루이스가 다시 한국에 소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출판사에서 쭉 시리즈가 나왔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소개됐고 이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C.S. 루이스의 책하고 제 책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신들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 아주 훌륭한 책들이에요. 그죠? C.S. 루이스. 또 하나가 A.W. 토저는 아무리 얘기도 팔리지 않은 거예요. C.S. 루이스, A.W. 토저 책도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생명의 말씀자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땐 번역이 그렇게 싹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뭐가 좀 문제가 있었어. 새롭게 소개되기에는 젊은이들에게 접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는 출판사에 제가 편집장한테 얘기를 했죠. A.W. 토저 정식 계약 맺어가지고 한국에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마이티 시리즈라고 해서 요즘에 A.W. 토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제가 그래서 그 보람으로 느껴요. 제가 제 자신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 교계에 C.S. 루이스를 소개했고 A.W. 토저를 소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만나보면 읽어보세요. 내용에 불이 있어요. 불이. 가슴에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도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불이 있는 책을 읽으면 불이 붙어요. 또 하나 뭐 책 같으면 E.M. 마운즈의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 시리즈 이런 걸 읽어보면 기도의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게 서재를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할 사람이 못할 사람인지 대략 알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불을 붙이는 책들이 여러 개 있는 곳들, 불의 종이에요. 근데 어떤 책 보면 다 그 소방서에 온 것 같아. 불 꺼진 책들만 다 모여있는 책들 보면은 그죠? 이성은 발달했지만 참 불 붙이기 힘들겠군. 뭐 거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책도 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봐도 이 교회는 불이 있는 교회인지 불이 없는 교회인지 대략의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불이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불이 있는 성도. 불 붙는 성도가 될 때 그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가짜불가나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불이 뭐예요? 뭐 일종의 프로그램, 방법론 이런 건 가짜불이에요. 교회의 진짜 불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불. 그죠? 그래서 저는 젊이들 만나오면 맨날 하고 싶은 게 그게 기도. 그죠? 기도하게 만들고. 왜? 기도 외에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이 유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불길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유일한 길,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시카고에 집회를 갔습니다. 시카고에, 시카고 한인. 거기도 연합교회예요. 거기 뭐 여기하고도 이름 비슷한 것 같아요. 시카고만 상회하고만 다른 건데, 그죠? 거기는 연합 장로교회 같네요. 예, 연합 장로교회. 황영태 목사님 계시던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시카고로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뭐 그 상해 오면은 그죠? 이게 상해 오면은 그 황포강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래요. 야 뭐 아시아의 맨하탄 같아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상해가 카피한 도시는 맨하탄이 아니고 시카고예요.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 미시간 호반에 있는 그 도시 그대로예요. 내가 보니까 이 상해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카고를 카피했다고. 시카고 여러분 아다시피 19세기 말에 그죠? D.L. 무디가 있을 때 대화자가 있었죠. 불러가지고 다 타버렸다고요. 그래서 도시를 재건했다고요. 재건할 때 원칙이 뭐였냐면 똑같은 건물을 두 개를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계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여기도 그렇죠? 다 다르게. 시카고가 그래서 건축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봐야 될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카고 대학 그러면 경제학으로도 유명하지만 그죠? 케인즈가 나오는 학교 아니에요? 경제학으로도 유명하지만 시카고 대학 또는 그 근처에 있는 무슨 뭐 일리노이 뭐 대학 뭐 아니면 뭐 이런 데 그 샴페인 같은 데 보면은 되게 그 건축이나 디자인 쪽에 탁월한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회사들, 설계 회사들이 시카고에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이미 목회자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가하다 보면 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되게 밥을 사주잖아요. 그죠? 예, 잘 나가니까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건축 설계하는 회사에 있는데 뭐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높은 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요즘에 잘 나가는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두바이래요. 두바이. 그죠? 두바이. 그 회사에서 버즈 두바이 디자인을 했대요. 버즈 두바이. 그러면서 뭐 건축에 관한 얘기, 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주시면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뭐 10층,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공사래요. 땅 파는 거. 기초공사. 그 다음에 철골공사. 저희 교회도 뭐 8층짜리인데 높이는 한 13층 정도 돼요. 교회니까 높으니까. 근데 그 교회 지을 때 보니까 기초공사 하는데 세월 뭐 3분의 2가 다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철골을 HB 올려가지고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건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3년은 걸렸지만 그래도 어렵지가 않아요. 별로. 뭐 우리는 그 밑에 돌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래 걸린 거지. 옆에가 기차, 서울역 기차길이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날까봐 폭파기법 안 썼어요. 그래서 화학기법 써가지고 뜯어내는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하는데 혹시라도 사고 나면 그게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화학요법으로 뜯어내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뭐 사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보니까 기초공사에 오래 걸리고 또 철골공사 이것만 잘하면 건축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100층이 넘는 건물 여기도 100층 넘는 건물을 뭐 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100층이 넘는 이게 버즈 두바이 같은 건물을 짓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팩터가 뭐냐? 바람이래요. 바람. 그 옥대기 올라가면 엄청난 바람이 분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 휘게 만든대요. 그 공학적으로. 휘게 만들고 바람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설계 반영하지 않으면 넘어진답니다.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감리사가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건물 네 귀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GPS를 하나씩 설치해 놓은대요. 위성 위치 추적 장치죠? GPS. 인공위성으로 정확히 수직과 수평이 되는지. 그거를 언제마다 한 번씩 체크하느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정확히 됐다. 오케이. 떨어져야 또 건축하고. 또 한 시간마다 한 시간 됐습니다. 해야 또 건축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짓지 않으면 버즈 두바이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야, 뭐,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똑같구나. 이 인생하고 똑같구나. 대충 적당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기도 없이도 살아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기도 없이 살면요, 여러분들 5층짜리, 뭐, 이거 3층짜리, 이런 건 뭐, 사실 3층짜리는 그냥 대충 사도 표준 설계도 갖고 있어도 다 지어요. 잘 안 무너져요. 그죠? 가끔 무너져요. 가끔. 잘 안 무너지고, 그죠? 근데 인생이 진짜 100층짜리 같은 이런 스카이스크래퍼, 이런 대단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신하는 영적 GPS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도 없는 사람들 나 별로 기대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뭐 기껏해 3층 짓겠군. 저건 4층 짓겠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절대로 그런 잔책이 인생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 자체가 영광스러운 인생. 100층짜리 이상 되는 영적 버즈 두바이 같은 그런 건물들을 짓는 그런 사람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기도의 기도. 영적 GPS를 항상 켜놓은 인생.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그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LA에 또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철 집사님이라고 그 파라마운트에서 있듯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뭐 조명하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많이 만들죠? 뭐 타이타닉도 그분이 그 조명 같이 했어요. 그래서 타이타닉도 하고. 나 타이타닉이 나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 했거든요. 왜? 아, 대서양에서 저거 얼마나 추울까? 이랬거든요. 알겠더니 파라마운트 그 주차장에 막아놓고요. 그 풀장 같이 만들고 물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 빨간, 파란색 그 물감 뿌려가지고 뒤에는 그거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그 다음에 내가 저 타이타닉 보니까 아이고 저거 풀장인데. 이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도 감동이 없어. 하나도 감동이 없는데, 그죠? 하여튼 거기 파라마운트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감독을 만나봤는데 탁월한 감독 가운데 그죠? 탁월한 감독 가운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감독, 또 하나는 마약하는 감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요. 자기 능력 가지고 탁월한 감독이 된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의지하든지, 그죠? 악한 영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감독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지 않고는 그런 탁월한 작품을 만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옆에 영적으로 큰 거인 같은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무조건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기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평범 이하의 인생 살 가능성이 커요. 절대 그것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커지면 스스로가 무너져버려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죠? 영적으로 우리의 GPS를 그죠? 켜놓고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죠? 버즈 두바이 같이 위대한 인생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럴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불의 사람, 불 붙는 사람, 또 영적 GPS가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우리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불 붙어 있고 능력 가운데 서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현장과 충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양육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가르쳐요. 예배가 뭔지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새벽기도, 기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정도 기본적인 무장이 되고 난 다음에 곧장 선교 현장에 그냥 보내버려요. 별 준비도 없이. 그래서 부딪혀버린다고요. 부딪히면 그 부딪힘 속에서 남들 1년, 2년에 성장할 거 한 달이면 성장해버려요. 왜요? 이 현장 속의 충돌을 통해서 불이 확 올라가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바람이 분다 그러는데 작은 불은 양초 같은 불은 바람 불면 꺼지죠. 그러나 큰 불은 바람이 불면 더 불타오르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을 정도의 불이 붙었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바람 부는 곳에 갖다 놔야 큰 불 되는 거예요. 산불 되는 거라고요. 지금 뭐 어제 그저께까지도 계속 캘리포니아 지금 산불 나고 있죠. 산불. 지난번에도 봄에도 산불 났어요. 근데 타임지의 그 표지에 아주 표지 기사로 났죠. 왜 캘리포니아 산불이 잘 꺼지질 않느냐. 그 원리가 이런 거더라고요. 뭐 한 7페이지, 8페이지인데 그 열심히 읽었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확 하니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옆으로 이렇게 기류가 이동을 한답니다. 이동을 하니까 무거운 게 또 내려온대요. 내려오니까 기압 차이가 있죠. 고기압, 저기압.
기압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움직이죠? 공기가 움직이죠? 공기가 움직이는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불이 나면 삥 돌아가지고 바람으로 온다는 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순환이죠. 이제 불타올라서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또 바람으로 오니까 더 불타오르고 더 불타오르고. 그래서 결국은 안 꺼진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이렇게 뭐 며칠씩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그런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곧장 이런 생각 했어요.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불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한번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돼버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상승기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도시 바람이 우리를 알고 더 뜨겁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또 그 불길이 더 타오르고 그래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게 악순환으로 가버리니까 그죠? 불만 키면 촛불같이 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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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이. 할만 하면 죽고 할만 하면 죽고 이게 젖은 장작 이 태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남들 다 불 꺼져 있으면 한 교회라도 불이 붙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얼쩡거리면 같이 불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고 무장된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충돌하는 거, 부딪히는 거.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에베소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그러니까 에베소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방해가 있다는 거죠. 또 이 도를 비방하거나 그랬잖아요.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바람과 반대가 있을 때 부딪혔을 때 오히려 크게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한 겁니다. 부흥의 원리는 간단해요. 첫째, 성령의 불길이 임한 불의 사람이더라. 두 번째, 그 불의 사람이 현장과 부딪히라. 그러면 큰 산불과 같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죠. 오늘 낮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 신천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신천지가 있지만 한국에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죠? 대단한 이단이에요. 여기 최영기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전에 가면 새로남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새로남 교회 그 집회를 매년 가거든요. 여기 교회 오는 식으로. 이렇게 맨날 가는 교회만 가는데. 거기 갔더니 작년인가부터, 그죠? 거기에 그 우리 교회 부목사 하다가 지금 미국 유학 간 김용신 목사라고 있어요. 김용신 목사 아버님이 계신데, 김용태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용하신 분이에요. 뭐 말도 많지 않고. 그 세례남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실 때 계셨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고 재정장로님이고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얼마나 예의 바른 분인지. 과학자니까. 그죠? 뭐 이렇게 조용조용 계신 분이에요. 뭐 그 사모님도 별로 이렇게 말이 많지 않고. 그런데 이 교회 뭐 그 뭐 일본 말로 찌라신데 이렇게 유인물이 흘렸는가 봐요. 뭐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랬더니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고소를 했는가 봐요. 고발을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정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 대법원에 승소했는데 법정 투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김용태 장로님이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왜 됐느냐? 뭐 장로님 한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순한 양 같은 분이 무슨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될까? 조용조용한 분인데 신천지 이단하고 2년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금년 봄에 뵀는데. 이건 완전히 용맹스러운 사자가 돼 있어요. 사자가. 옛날에 목사님 오셨어요. 이랬던 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기도합시다. 그러고 오 나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뜨거워 막 이랬다고요. 그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이거구나.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부딪혀서 부딪혀 싸우니까 강력해질 수 있구나. 그죠? 이건 뭐 기질의 문제도 아니구나. 성격의 문제도 아니구나. 이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고요. 싸움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싸움이 없으니까 맨날 피해 다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거 기회예요. 기회. 그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우면 그것 때문에 더 깨끗한 교회, 더 능력 있는 교회, 더 불타는 교회. 어려움이 오면 더 좋은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뭐 한국 사회가 전부 다 이렇게 늘어져 있고 죄 짓고 막 이러는데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때 교회가 더 유리한 거죠. 기도의 사람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올 것이고. 그죠? 깨끗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이고 불붙은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언제 고난당해서 손해본 적 있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능력이 정도이 나온 거죠. 깨끗한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 도전의식을 갖고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그 지도자 특징이 있다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초원과 텐트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죠? 다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뭐 중간에 그죠? 이 북경에 들어가서 자금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 몽골의 저항 능력 다 사라지고 원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야성 잃지 말고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도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 의식을 가져야 돼요. 광야 의식. 맨땅 의식 가져야 되고 다시 험난함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주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있습니까? 그 오래 못 가요. 그걸로 죽는 거라고요. 언제나 편안함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저는 항상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 수준이 그래가지고. 동물의 왕국 꼭 봐요. 그죠? 뭐 녹화에서도 본다고. 근데 거기 보니까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 솔개로도 솔개. 솔개가 평균 연령이 한 40년, 50년 산대요. 꽤 오래 살죠. 그죠? 근데 어떤 솔개는 100년을 사는 솔개가 있대요. 100년을. 근데 그 100년을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솔개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리래요, 부리. 이게 부리인데 부리가 한 40년, 50년 되면 이게 다 낡아서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이게 40살, 이게 45살 될 때 어떤 독한 솔개는요,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갖다 차박는데요. 그래가지고 부리가 다 빠져나오게 만들어버린다. 뽑아버린대, 부리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가. 자기가 이빨 뽑듯이, 그죠? 막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나오면 거의 보름이나 한 달 가까이 먹지를 못한대요. 부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보름 인내에서 한 달 사이에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온대요. 그래서 새 부리가 딱 나오는 그 솔개는 100년을 산대, 100년.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난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안주하는 솔개는 대개 40세에서 50세, 그죠? 장례식 치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안주를 깨버리고 뛰는 그때에, 그죠? 새로운 인생, 또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나이로 늙는 게 아니에요. 도전의식 없는 게 죽는 거라고. 늙게 늙는 거라고요. 안주하는 게 늙는 거라고요. 나이가 25이라 할지라도 안주하는 인생이 이미 살았다 죽는 거고요.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새로운 도전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저 새로운 솔개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솔개로 거듭나는 도전의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언제 승리할 수 있잖아요. 신발 신어보셨어요? 구두? 구두 신어보면 구두가 언제 제일 편해요? 버리기 직전에 제일 편해요. 신어보셨어요? 버리기 직전에는요, 신발이 딱 자기 발 체형에 딱 맞게 변화가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육군사관학교라는 데 가면은요, 첫 해는 그 임관하자마자, 입교하자마자는 국가에서 똑같은 신발을 나눠주니까 신발이 맨날 바뀐대요, 맨날. 뭐 270g이면 270짜리가 바뀌고, 막 265가 바뀌고 막 그런데요. 신발 크기가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한 학기만 딱 끝나면 안 바뀐대요. 똑같은 신발도 자기 모양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 뭐 낡아서 버리기 직전의 신발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발에 그냥 홈에 딱딱 맞고. 근데 편하다고 그 신발 계속 신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구멍 뚫어져요. 잊지 마십시오. 망하기 직전이 제일 편할 때예요. 망하기 직전이 언제나 제일 편해요. 로마도 망하기 직전에 최고 전성기같이 느껴졌어요. 망하기 직전에. 여기가 조사원이. 이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지혜로운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망하기 직전에 자기가 고통 속에 부리를 쪼아서 뽑아버린다고요. 망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망하기 전에 부리가 부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가 스스로 부리를 뽑아버려야 돼. 독하지만 그 새 부리 나와요. 그럼 산다고 다시 50년을. 우리가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안주한 의식들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데 그건 완전 죽을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을 때 안주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부딪히는 인생.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어야죠. 저는 지금도 생각나네요. 중국 올 때마다 생각나는 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언어의 은사가 없어요. 언어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중국에 그렇게 와도 뭐 중국어 안 돼요. 뭐 저는 뭐 중국말을 한다 그러는데 뭐 상대는 알아듣지 못하고 뭐 피차 일반이니까 뭐 서로 못 알아듣으니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역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죠? 통역 데리고 많이 다니는데 저랑 게 중국 갈 때 이게 통역 같이 하는 어떤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 기억이 연변인 것 같네요. 연변 갔는데 연변에 가서 이렇게 그 비행기를 그때 10시 반인가 뭐 이렇게 비행기 타려고 그러는데 이유도 없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차이나인가 봐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하고. 하여튼 뭐 딜레이가 되는데 8시인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연변 가보셨어요? 거기 공항 작아요. 작아가지고
무슨 서점 하나 있고 커피숍 하나 있어요. 근데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셨더니 거의 독약 수준이에요. 독약. 얼마나 진한지 뭐 두 잔은 못 마시겠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서점을 갔더니 영어로 된 책도 하나도 없고 저같이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먹진 거 아시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한자만 찍혀 있으면 먹지에 먹지. 뭐 그림도 없고 옛날에 뭐 꽤 시간이 된 얘기니까. 그 연명 가게 때 초창기 때 얘기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그 뭐 911 곧 막 그때 했던 것 같아요. 2002년인가 뭐 2001년 말인가 하여튼 그 겨울이었어요. 뭐 하여튼 공기 뿌옇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하도 그 삭탄 떼가지고 뭐 그럴 때였는데 공항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심심하시죠? 아, 네, 심심하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그 형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도 재미없다는 걸. 그죠? 근데 제가 오죽 심심한 문제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해봐라 그랬더니 역시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아니었고 종이 한 장 꺼내더니만 그 만들어낸 한자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런 장난치십니까? 그 친구도 그 중국에 유학을 뭐 오랫동안 했던 형제인데 뭐 이게 써놓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뱀사자에다가 풀초 밑에 써놓고 이게 뭐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사사삭이래요. 뭐 풀 위에 뱀이 지나가 소리를 내나 사사삭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운물정자에다 가운데 점을 찍어놨어. 이게 무슨 글자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퐁당퐁이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찬란한 그런 얘기를 갖다가 뭐 한 30개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유머냐. 근데 내가 워낙 심심해가지고 계속 해봐라. 내가 웬만하면 그냥 한 3개쯤 하고 난 다음에 한 대 팰 건데 나도 워낙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라고. 또 한 그 형제는 반응에는 관계없이 계속해요. 그래서 한 30개쯤 하더라고요. 근데 30번째 정도면 나왔던 그 글자가 난 너무 재밌더라고요. 글자가 뭐냐면 이게 입구자에다가 그죠? 그 산의 남자에다 계집녀자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뭐냐요? 이렇게 제가 이게 한 30개쯤 하니까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죠? 뭐 입에서 나올 듯 말 듯 하는데 벌써 글자를 보니까 글자 자체가 음란해요. 굉장히 음란해.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뭐 쓰기도 힘들어요. 이제 입구자에다 남자 여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도저히 뭐 알듯달듯한 말을 모르겠다고. 근데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 이게 그 유명한 그죠? 이게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 안에 남자 여자 둘이 있으면 뻔할 뻔짜래요. 아, 내가 얼마나 웃기든지 그냥 뻔할 뻔짜래. 그러면서 원래 한 5분 웃으면 될 것 같고 또 웃을만 하면 다시 리마인드해서 또 웃고 해서 한 20분 웃어서 20분. 워낙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뻔할 뻔짜래 막 다시 써보기도 하고 뻔할 뻔짜래 하면서. 근데 참 그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20분 웃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뻔할 뻔짜. 근데 우리 크리스천도 그럴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뻔할 뻔짜라 그러면 맞겠지만 우리도 그럴까? 우린 뻔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새 것 같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했던 설교가 뻔하게 살지 말자 이런 설교였어요. 뻔하게 살지 말자.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저항해가면서 뻔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뻔하게 살지 말자고. 제가 그 뻔하게 살지 말자는 주제를 가지고 한 2년 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2년 넘게 계속 뻔한 것과의 싸움.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다 뻔한 것과의 싸움이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 우리 잘 보세요. 젊은이들은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그러죠. 뭐 젊은이 운동하는 사람들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젊은이들은 밤문화래요. 밤문화를 잘 관리해야 젊은이들이 부흥한대요. 뻔하잖아요. 젊은이들은 밤이 강한 거. 제가 그 뻔한 것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가 뻔하냐. 그죠? 아니다. 젊은이들은 새벽 문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운동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누구다 많이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올 때는요, 뭐 2, 3천 명씩 나와요. 그죠? 젊은이. 뭐 특세 같은 데 할 때 이번에도 4천 명 넘게 나왔어요. 젊은이들이. 그 젊은이들 나오잖아요. 누가 뻔하대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지은 데가 그 교육관이라고 해서 B관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있던 자리를 A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A관 그 앞에 갔더니 거기 옛날에 길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그 구청마다 길 이름을 다 붙였어요. 교회 앞에 그 용산경찰서 앞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새벽 1길이에요. 그 옆에 길이 이름이 뭔지 새벽 2길.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구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바뀐 거냐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 길 이름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새벽마다 하도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새벽 길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불교 신자가 새벽 1길, 새벽 2길 해놔서 자기 뜻도 모르고 결국은 문화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새벽 1길, 길 이름 바뀌었어요. 새벽 길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뻔한 게 뭘 뻔해요. 다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또 하나가 뭐 저녁 예배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 제가 3일째 처음 갔을 때 저녁 예배가 없었어요. 맨날 뭐 2시 뭐 3시 이러다가 집에 가버리고 뭐 저는 뭐 저녁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신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냥 교회가 주일 저녁에 불 꺼져 있는 게 싫었어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괜히 뭐 이렇게 불 꺼져가지고 괜히 세상을 뭐 참도하지 못할 것 같고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녁예배를 부활하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집이 멀다고 뭐 저녁예배 언제 거기까지 있냐 그래서 제가 부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자마자는 저녁예배는 저녁예배는 2부로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재요. 그래서 1부 예배는 부목사님 설교시키고 2부는 제가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다 2부로 다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1부는 없앤 게 아니라 저자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항상 뭐든지 없애는 영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고사시켜 버리지. 이렇게 없어버려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8번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가 숫자가 제일 많이 모여요. 요즘에 새벽 기도 안 모인다 그러죠. 저녁 예배 지금 적어도 4,000명은 모여요. 4,000명은. 그죠? 매일 주일마다. 근데 저녁 8시거든요. 아니, 주일 저녁 8시에 4,000명이 모이기가 쉽습니까? 그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피곤하다 그러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뻔하다는 걸 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주일 아침 낯설교에 모든 액기스를 다 집어넣죠.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주일 낯설교는 대충 하고요. 모든 재밌는 거, 은혜스러운 얘기는 다 저녁으로 다 몰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녁에 설교가 제일 재밌어요. 그죠? 저녁에는 모든 걸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침, 낮에는 그냥 대충 설교하고, 저녁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진행을 쏟고 설교하라고요. 그 다음에 온갖 좋은 강사도 다 저녁에만 오게 만들고. 그랬더니 저녁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제일. 그죠? 저녁에 오니까 중간에는 할 수 없이 오는 거죠. 그죠? 할 수 없이. 근데 갈 데 없으니까. 근데 다 모이더라고, 교회가. 여러분, 백화점도 보세요. 백화점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세일할 때 보면 어디서 해요? 꼭 8층에서 해요. 알아요? 그래서 세일하는 거 사다가 걸어 내려오면서 비싼 거 사라고.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길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저녁이 사니까 예배 전체가 다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때 뭐 얼마 전에 이도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녁 설교를 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3일 교회는 딴 건 모르지만 저녁 예배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죠? 저녁 예배만은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자기가 본 적이 없대요. 어디든. 되잖아요. 뻔한 거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뭐가 뻔하대? 뭐가 뻔하다. 전 지금도 그런 마음 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철학에도 우리 11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 다 뭐 힘들다 그럴 때 뻔하다 그러면 그것도 깨버려서 철학에도 지금도 뭐 1시간 전에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뻔하다 그러는 것들이 있죠. 저는 그게 피가 뜨겁게 솟아올라요. 그죠? 뭐가 뻔해. 그죠? 깨버리는 거. 그죠? 또 한번 얘기해봐요. 뭐가 뻔한지. 그죠? 뻔한 거가 싸우기 시작하니까 그죠? 이렇게 야성이 생기고 언제든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싱싱하게 살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관성 여부치를 가지고 뻔하다.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장벽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 과제를 놓고 다 깨버리십시오. 그때부터 그죠? 성령의 불길이 뭐 산불같이 타오르는 그래 권능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에베소 부흥의 원리 간단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 꺼진 심정이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붙는 심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불받았다. 뭐 교회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커다란 산불같이 타오르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뻔한 것들과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불붙는 심령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닥쳐오는 모든 환란과 어려움들을 그죠? 일단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십시오. 부딪히십시오. 그럼 참된 부흥이 뭔지 증명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